해군 작전사령부와 7기동전단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신년함상 해맞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부대에 보내준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배창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이 트지 않은 새벽, 700여 명의 해군 작전사령부 장병과 부산 시민이 4,900톤급 신형 상륙함 일출봉함과 천자봉함에 몸을 싣습니다. 개묘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수평선 넘어 붉은 기운이 퍼지며 해가 떠오르자 시민들이 반갑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넵니다. 곁에 있는 가족, 연인, 친구에게 덕담도 건네고 기념 촬영도 합니다. 올 한 해 소망을 적어낸 엽서도 우체통에 넣습니다. 이루고 싶은 소원은 다르지만 꿈과 희망이 넘치는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만큼은 똑같습니다. 함정 위에서의 뜻깊은 시간에 대한 남다른 소감도 남깁니다. 아침 일찍 울산에서 출발해서 왔는데 가족끼리 이렇게 와서 볼 수 있는 이 기회가 정말 너무 행복하고 좋으네요. 같은 시간 천여 명의 7기동 전단 장병들과 제주도민들이 14,500톤급 최신의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에 오릅니다. 떠오르는 해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돌아오지 않을 순간을 기록합니다. 국군과 국민 모두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고 검은 토끼의 해가 민군 상생과 협력 대도약의 원년이 되길 바랍니다. 군악대의 공연과 캄보밴드의 연주, 홍보대의 마술쇼를 관람하며 잊을 수 없는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합니다. 지역사회의 든든한 일원으로서 부산과 제주 바다를 수호하는 해군 작전사령부와 7전단은 새해에도 주민과 소통하며 다방면에서의 사회적 공헌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부대원들은 새해에도 국가와 국민을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빈틈없는 군사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영예를 지키며 싸우면 이기는 상비 필승의 전통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해군은 지역 주민들이 각 부대에 보내준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매년 신년 함상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3년 화이팅! 대한민국 해군 화이팅! 대한민국 해군 화이팅! 2023년 대한민국 해군 화이팅!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